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CSS 파일과 그리고 HTML 파일 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서버스 컴포넌트에서 URL과 그리고 스타일 URL 즉 이렇게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인라인 방식인데 이걸 지워버리고, 그리고 URL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싱글 커트 홀 인용 보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넣고자 하는 것이 뭐죠? 넣고자 하는 것이 HTML 파일에 있는 요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라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줄이잖아요. 한 줄만 넣을 때는 hot 인용 부호로 하면 되는데, 두 줄로 될 때는 hot 인용 부호가 아니라 backquote, backtick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escape 키 바로 밑에 있는 거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HTTP, 그러니까 HTML, 여기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HTML 파일을 그대로 TS 파일로 가져온 거예요. 스타일즈 URL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URL만 지워버리면 스타일즈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백틱입니다. 백틱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CSS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P죠. P. 고 거기다가 컬러. 그래서, 블루로 할까요? 블루.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I'm servers 블루가 나타났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별도의 파일로 처리하던 것을 그 짧은 경우 그렇게 스타일도 많지 않고 템플릿 내용도 많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인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